2024년 7월 14일 대형 소식 시작합니다. 지난 7월 6일 본당 은혜홀에서 새가족 수료 만찬이 진행되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184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교육자 특송과 교회 소개 영상 시청, 좋은 담임 목사의 간담회, 단체 사진 촬영, 그리고 만찬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좋은 담임 목사는 대형교회의 역사와 사명, 목회 철학을 나누고 이제 대형교회 성도로서 진짜 일꾼으로 섬기길 당부했습니다. 이후 지하 1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교제의 시간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전교인 출석 주일로 드려졌습니다. 상반기에 받았던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대형교회 성도들은 감사의 찬양과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담임 목사는 말씀을 통해 대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예배로 보답하는 삶의 삶으로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을 받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지난주일 사부 예배 후 본당 은혜홀에서 새가족이 만드는 특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등록한 새가족들이 준비한 이번 예배는 대형드림 홈스쿨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하여 은혜로운 찬양과 청년들의 워십 댄스, 플룻 연주,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